오늘 중학교 2학년 능률이랑 출판사 8과 문법 수량형 형용사 배워볼 거예요. 우리 이번 수량형 형용사에서는 a few와 few의 차이점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말 그대로 수량 형용사라는 말은 개수를 말하고 싶을 때 꾸며주는 용도로 쓰는 거다.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미면 되겠죠. 근데 이제 a few를 알아야 되면 하나, 둘, 셋, 네개 매트릭스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셀수 있으면 사용하는 게 일단은 few예요. 셀수 없으면 사용하는 게 little인 거예요. 됐죠? 그럼 셀수 있는 명사, 예를 들어서 a few famous paintings 어떻게 판단하냐면 셀수 있다면 일단은 약간의 몇몇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 처리가 되겠죠. s가 붙으면 셀수 있다는 거겠죠. 셀수 있다에다가 사실은 이제 복수 명사라고 쓰면 돼요. 그럼 이제 a few를 썼는데 여기도 봤더니 books라고 되어 있죠. 그럼 책들 얘도 그러니까 복수 명사긴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철자로 기억하시면 돼요. few에다가 어란을 하나 추가했죠. 그러니까 좀더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몇몇의 조금의 약간의 약간 있는 이란 뜻이고요. 만약에 어가 없어요. 그러면 거의 없는 이라는 부정의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구나. 할수 있죠. 빨간색도 해볼게요. Money. S가 없죠? 셀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약간 있대. 그러면 a little. 어를 붙였죠? a little. 근데 little water 하면 물은 셀수 없겠지만 거의 없는 물 이렇게 되겠죠. 뭐 거의 없는 물. 여기 위에 이것도 해석이 없네요. 거의 없는 책 이렇게 되겠죠. 됐죠? 다 배운 거야 벌써. few little 이거는 이제 문어체라는 말은 보통 책에서 나오는 글로서 쓰는 표현이고 일상 회화에서는 few little 잘안 쓰고 not much, not many라고 이제 뭐 사용하긴 합니다. 난 very little, very few 하면 엄청 없는 이란 뜻이 되겠죠. 극소수의 이제 이런 뜻이고 many랑 much는 의미가 좀 다르죠. 얘네랑 의미가 다르지. 얘는 이제 부정이고. 있으면 이제 긍정이다 이렇게 봤는데 many는 많을 때 누구랑 쓰는 거다? 셀수 있는 거랑 쓰는 게 맞죠? many toys 그죠? 여기다가 우리는 복수 명사 쓰면 돼요. 그러니까 a few든 few든 many든 일단은 다 복수 명사랑 쓰긴 하겠죠. 하나가 아니니까요. 이해되죠? 근데 much 같은 경우는 원래 셀수 없는 거랑 쓰는 거 맞죠? 그래서 많은 돈 이렇게 백발도 채점 넣으면 되겠죠? There is little water in this lake. Water. 셀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쓴다? Little. 거의 없는 물. 이걸 이제 직역하면 이 호수에 거의 없는 물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처럼 해석하면 이 호수에 물이 거의 없다로 해석을 끊으면 되겠죠? 이건 누구랑 똑같다? There isn't much water. 물이 많지가 않다. 이게 같은 말인 거죠. Not much가 little이구나. Not much가 little이구나. 다시 little 옆에다 그냥 써놓자 우리는. little은 not much래. few는 뭐라고 쓰면 돼요? not many래. 스펠링 미안해요. 잘못 썼네. not much, not many 하면 똑같은 거죠. 여기 아래 다시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표고 똑같아. 다시 보시면 조금 있어. 그럼 a few, a little 이라고 나와 있는 거 지금 배운 거였죠? 긍정이었던 거 맞죠? some any는 둘다쓸수 있어. 얘는 다른 색이죠. some any는 모두 쓸수 있어. 쓸수 있든지 없든지 따지지 않아요. 전부 가능. 그다음에 많을 때에도 a lot of, lots of, plenty of라는 표현 있죠? 얘도 따지지 않아. 다 쓰는 거야. 그럼 끝난 거죠. 그럼 다음 거야. 자, 아래 a little a few를 해보라고 하니까 우리 도전은 해보자고요. 일단 뜻이 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a little a few 조금 있는 이란 뜻이었죠? 둘의 차이는 뭐다? 셀수 있냐 없냐의 차이였죠? few가 가산명사 짝꿍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S 있는 거에만 표시를 잡으시면 되겠죠? S 있는 거에만 일단 잡아놓고, 이렇게. Children, 얘도 복수인 건 아시죠? Childs가 아니잖아요. Children으로 바뀌죠. Man도 똑같죠. Men's가 아니라 Man으로 바뀌는 거죠. 선생님, 지금 표시한 이것들은 전부 다 어디다? A few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a few는 뒤에 복수, 정확하게는 가산 명사가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S나 ES 등등이 붙은 형태를 찾으시면 됩니다. 라는 거죠. A little 같은 경우는요. 나머지죠, 뭐. 뭐라고 쓴다? 불가산 명사다. 셀수 없는 애들이랑 쓰이는 거다. 그럼 다한 거예요. 자, 똑같은 패턴을 해보죠. 둘 중에서 누가 셀수 없는 쪽? much인 거죠. 대신 얘는 뜻이 이제 많은으로 바뀐 것뿐이죠. 셀수 있는 걸 선생님 파란색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똑같이 셀수 있는 것들, S 붙은 거. 아이고. S 붙은 거. 잡아보시면, S 붙은 거, S 붙은 거. 얘도 되는 거죠, 뭐는? 그 다음에, 마이스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초콜릿도 못 센다, 이거죠. 모래도 셀수 없겠고, 얘네가 맨이다. 나머지는 멋지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넘겨요. 자, 예쁘게 나열. 알맞게 나열하라고?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문제가 틀렸어요. 선택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딱 보고, S 붙었네, 매니. 할수 있죠? 매니네요. 누구 짝꿍? 복수. 슈가네요. 셀수 없는 거죠. 그럼 어느 쪽? A little. 문제 알겠죠? meet. 셀수 없는 거겠죠? 그럼 어디? little.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판단해야 된다 이거지. 명사를 보고 셀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초콜릿. 셀수 없는 거였죠? 셀수 없는 거였죠? 그럼 어디로 간다? Much little? 둘 중에? She doesn't eat much chocolate because she doesn't like it. 왜냐면 그녀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가 많이 먹지 않는다, 거의 먹지 않는다. Not much였었던 거죠. Not much가 little이었으니까. 기억나요? 그 다음에 I eat. I prefer fish. 내가 고기는 싫어하고 생선 좋아한다 이거죠? Little meat이 되겠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a few, a little으로 빈칸을 채우래요. 가산, 불가산 찾으라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milk야. 둘 중에 정답은? 아 little. 이 되는 거죠? 뭔지 알죠? 이렇게 해서 채우시면 되겠고. 오른쪽 20번 봐서 보면 there is some food. 음식이 있는데 but not. 음료수는 많지 않다 얘기하는 거죠? 음료수니까 not much drink가 되겠죠? There wasn't. 없었대요. 지난달에 비가 별로 안 왔다 얘기죠? Not much rain. Not much라고 하는 게 누구의 동의어다? Little의 동의어다. 이 정도 할수 있죠? I don't put much sugar in my tea. Not이랑 much랑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Little이 된다고요. 뭔지 알겠죠? 요 패턴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few few 이것도 찾는 거죠. 전부 다 똑같습니다. 찾으시면 되겠고 전부 다 찾으시면 되겠고 이것도 해석이니까 해석을 하면서 푸시면 되겠고 빠지하시고 그러면 벌써 객관식이죠. 객관식 요거 끝에까지 다 풀었나요? 55번까지 들어왔나요? 간만에 좀 풀어보죠. 다시 출력해서 드릴게요. People. 정답은? 어색한 걸 찾으래요. 정답은? 3번인 거죠. A lot of, lot of는 전부 쓸수 있는 거였죠. 그게 보여야 돼. 이게 연두색으로 선생님이 한 거였지? 이게 보여야 돼. 그다음에 이게 파란색이었지? 그게 느껴져야 돼. 이게 셀수 있는 애들 짝꿍이죠. 얘는 전부 가능한 애들. 명사를 따지지 않는 애들. 또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들어갈 수 없는 걸 찾으래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연두색. 이렇게 연두색. 얘는 빨간색이었죠. 무슨 소린지 알죠? We need much.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어색한 것은. 그럼 이렇게 묶어서 불가산. 불가산 명사다.
I don't have. 정답은? 첫 번째 칸은? 일단 맨이 안 되겠죠? 멋지 여기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4번. 됐죠? 그 다음에, a lot of. 모두 고르래요. 정답은? 몇 번, 몇 번? a little? 아니지. 바꿔 쓸수 있는 건데 의미가 똑같아야지. a lot of는 많은이죠. 몇 번? 1번이랑 5번인 거죠. 뭔지 알겠죠? a little은 조금이니까. 이건 많은이고. 해석이 틀린 거죠. Heat a frying pan and add. 후라이팬을 뜨겁게 달구고, 땡땡 오일, 땡땡한 기름을 추가하세요라고 써있네요. 예쁜 거. 정답은? 약간. 그러면? 셀수 있나 없나 판단 먼저 해야 되겠지. 셀 수? 없죠. 그럼 일단 퓨는 버렸고 매니도 버렸죠. 둘 중에 뭐냐라는 거잖아. 그러면? A little이 되겠죠. 약간의 그림을 부어야 되는 거니까. A little 쓰면 기름을 붓지 마세요죠. 부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10번 이제 이런 거를 잘하시면 되는 거죠? There are books네요. 정답은 many로 가겠고 milk네요. 정답은 much로 가겠죠. money네요. much로 가겠죠.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수량 형용사를 배우기 때문에 명사의 성질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혹은 가산 불가산에 둘다쓸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서 따로 챙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관련 문제 싹다 풀어줬습니다.